할렐루야. 서로 샬롬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이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지난주 암송 구절 한번 같이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였었죠? 장절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잘들 외우셨습니까? 대략 내용은 아는 것 같은데 이 글자 하나하나 이거 외우는 것이 정말 힘들다 그렇게 느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막연하게 외우시면 얼마 오래가지 못합니다. 좀 힘들더라도 글자 하나, 토시 하나 정확하게 암송을 하려고 좀 시도해 보세요. 사진 포커스가 선명할수록 오래 영상이 남는 것처럼 한번 정확하게 외워보시고 그리고 자주자주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아멘. 우리 암송하는 구절들이 일주일에 한 구절이니까 1년 내내 해도 52구절, 10년간 꾸준히 하면 몇 구절이 되는 거예요? 에? 529구절. 성경에 그 많은 구절 중에서 520절 외워봤자 10년간 열심히 꾸준히 했는데도 그것밖에 못 외우나니 너무 허무하다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 구절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정말 중요한 성경 구절, 성경이 66권 책이 있다면 각 책의 요절들만 우리가 정확하게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해한다면 우리는 성경의 메시지를 상당 부분 파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체 몇 구절 요절을 외우면 성경 66권 전체를 요절을 외우는 겁니까? 66절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암송 시간을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별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암송을 해보세요. 정말 우리 삶 속에 큰 힘이 되고 그리고 도움이 되는 말씀들은 많은 구절을 외워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몇 구절이라도 확실하게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의지에 살 수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대단한 영적인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한 구절씩 이렇게 이런 페이스로 어느 세월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구절 한 구절 암송하는 그 일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몇 과죠? 오늘은 사과입니다. 사과. 교회의 존재 이유. 세 번째는 뭐예요? 증거입니다. 증거. 자, 기억을 하시는지 교회의 존재 이유를 우리 교재에서는 세 가지로 요약을 해주고 있는데 첫째가 뭐였죠? 교회의 존재 이유 첫째? 예? 벌써 잊어버리셨습니까? 교회의 존재 이유 첫째? 예배. 둘째 뭡니까? 둘째 훈련.
셋째 뭡니까? 증거.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왜 교회를 이 세상에 남겨놓으셨을까? 구원받는 족적 다 하늘나라로 옮겨가지 않으시고 이 세상 속에 교회를 남겨놓으신 뜻이 무엇일까? 이 세 가지를 하라고 하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장로교의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1조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대답이 뭐였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예배 아니에요? 예배?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되죠. 훈련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상 무엇에 의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는 겁니까?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받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교육을 받고 그 말씀을 반복적으로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훈련이라고 한단 말이죠. 예배 역시 신령과 진정으로, 곧 성령과 말씀으로. 증거 역시 무엇을 증거하는 거예요? 결국은 말씀을 증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세상에 남겨두신 뜻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의 교회이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또 말씀으로 훈련받고 변화를 받아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교회를 두셨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예배와 훈련과 증거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할 때 이 교회를 둘러싼 이 세상, 이 세상이 교회보다는 크니까, 세상이 교회보다는 넓으니까 말이죠. 이걸 세상이라고 할 때 이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때 이 세상이 뭐가 된다는 겁니까? 이 세상이 뭐가 된다는 거죠? 네? 이 세상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지게 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 운동의 구심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고, 그런 말 소개 한번 드렸잖아요. Let the church be the church. 교회로 하여금 교회 되게 하라. 교회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게 될 때 교회가 세상에 끼치는 그 영향력, 감화력을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상 속에 남겨두신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것이 가능한 일일까? 물론 지구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교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기에는 너무 미약하지 않은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구원을 받고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지게 되기에는 교회가 역부족이 아닌가? 라고 하는 느낌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죠.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지게 되는 비전,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나온 비전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 예, 아직도 찾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다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세상 나라가 무엇이 되었다고요?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왕노릇을 하시게 된다. 하나님 나라가 세상 속에 실현된다 라고 하는 비전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초대교회에 주어진 계시의 말씀이었는데, 초대교회는 어느 제국 아래에 있었습니까? 로마 제국 아니에요? 로마 제국은 황제 숭배를 했었습니다. Emperor worship을. 그래서 황제 외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을 핍박했어요. 대표적으로 네로 황제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피바람의 핍박을 당했단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과연 이 미약한 소수의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을 바꿀 수가 있겠는가?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졌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 313년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 나라로 바뀌게 되죠.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어서 로마는 기독교의 국가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물론 거기에 많은 문제들이 함께 들어오게 되었지만, 적어도 그 상대도 되지 않는 거대한 로마 제국을 향해서, 이 비전을 향해 살아갔었던 초대 교회의 그 신앙과 증거가 그런 획기적인 변화를 이루어내게 되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거대한 세상에 비교해 볼 때 너무나도 미력한 존재들인 것처럼 보여도,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바꿔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비전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공과의 제목이 바로 증거입니다.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인가요?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에밀 브루너라는 신학자의 명구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불이 타고 있게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는 선교하기에 존재한다. 이 문장의 뜻이 이해가 되시죠? 불이 탐으로써 존재합니다. 활활 타오름으로써 불이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는 선교함으로써 존재하게 된다. 그래서 선교는 교회가 수행하는 여러 기능 중에 한 기능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선교는 교회의 존재 이유다. 교회의 본질과도 같은 것이다. 불이 타오름으로써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는 선교함으로써 존재한다 할 때 바로 선교가 저 증거에 해당되는 거죠. 잘 아시는 거지만 한번 복습한다는 의미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명이란 말 있잖아요. 사명.
사명이라는 말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합니까? 영어로 사명을. 예? 사명을 뭐라고 하죠? 미션이라고 합니다. 미션이라는 말은 사명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또 뭐라고 번역하죠? 선교라고 번역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명, 미션, 선교 이것은 다 같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미션이라는 말은 물론 라틴어에서 나온 말인데 미션은 미테레에서 나왔습니다. 미테레. 미테레는 라틴어로 to send, 보내다 라는 뜻이에요. 보내다. 그러니까 미션은 무엇인가? 미션은 보냄 받은 뜻이란 말이죠. 이 사명의 사자가 무슨 뜻, 무슨 사자입니까? 바로 보낼 사자란 말이죠. 보낼 사자. 그래서 미션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신 뜻, 이거 하라고 보내신 거. 그것이 바로 선교 아닙니까? 선교. 또 그것이 바로 증거죠. 증거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도 하죠? 우리 샬롬 교회의 다섯 가지 정성어린 봉사,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열심 있는 전도. 그래서 전도, 증거, 사명, 미션, 선교 다 같은 뜻이죠. 강조점이 좀 다릅니다. 전도는 말 그대로 도를 전하는 것, 길을 전하는 것. 무슨 길이었어요? 구원의 길, 인생의 길, 십자가의 길. 그래서 전도는 말 그대로 도를 전하는 건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무엇이 계시니라 하는 말씀이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할 때 말씀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자는 뭐였죠? 로고스였단 말이에요. 로고스. 로고스를 번역을 하면서 말씀으로 번역을 했지만 원래 로고스의 뜻은 도, 인생과 우주의 길,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세계, 피조세계가 운행되는 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를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란 말을 옛날 성경에는 성육신이라고 하지 않고 이걸 도성인신 그랬습니다. 도성인신. 무슨 도자겠어요? 길도자죠. 길이 인간의 몸을 이룬 것, 이룰 성자, 도성인신. 그래서 전도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 사람이 구원받는 구원의 도를 전하는 것. 증거는 그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를 위트니스하는 것.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무엇이 되리라 그랬습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구원자를 증거하는 것. 사명은 보내주신 명령, 내 목숨 바쳐 감당해야 될 보냄받은 뜻이란 뜻이고, 미션이라는 말 자체가 보내다라는 어근을 지니고 있습니다. 선교, 이제 선교하고 전도의 차이, 선교와 전도의 차이가 뭘까? 전도와 선교 비슷비슷한 말 같은데 좀 더 엄밀하게 구분을 할 때 전도는 동정 언어권, 동일 문화권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선교는 타 언어권, 타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보통 우리가 과테말라 이번 단기 선교도 갔다 왔습니다만 타 언어권, 타 문화권에서 복음을 증가하는 것을 선교라고 하고, 그리고 동일 언어권,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그렇게 구별합니다. 여러분이 과테말라 같은 데 가서 스페니쉬 언어권 또 그 문화권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교인 셈이고,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토렌스 사우스베이 지역에 있는 우리 한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도라고 할 수가 있죠. 뭐가 더 중요한가? 똑같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 가운데서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땅끝이 더 중요한가? 예루살렘이 더 중요한가? 둘 다 중요하지. 그래서 교회가 교회의 이 존재 이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려 하신다 하는 큰 맥락에서 오늘 이 공과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본문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인데요. 2번 질문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세 가지 기도의 내용과 그 의미를 말하라. 마태복음 6장 이 대목이 뭐가 나오는 거죠? 주기도. 주기도문 아닙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다음에 세 가지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첫 번째가 뭐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가 뭡니까? 나라의 임하옵시며. 세 번째가 뭐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정말 새벽 기도에 끝날 때마다 주기도문을 함께 낭송을 하고, 아마도 여러분 구역 모임에서나 뭐 선교회 모임에서나 우리가 모임을 마칠 때마다 주기도문을 하는데, 또 여러분 개인 기도 생활 중에서도 주기도문을 사용하시죠? 저도 최소한 매일 두 번씩 주기도문 합니다. 새벽 기도 마칠 때 함께 하고, 또 밤에 자기 전에 저 개인적으로 주기도문을 하나님께 드려요. 근데 주기도문의 구절을 볼 때 마치 십계명이 대신 계명, 하나님과의 관계된 계명 과 대인계명으로 나뉘어진 것처럼 주기도문 역시 대신 간구, 하나님과 관련된 간구와 대인 간구, 우리 인간, 우리 혹은 나 자신에 관한 간구, 그렇게 세 가지식으로 총 여섯 개의 간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 나라의 임하옵시며. 세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다 하나님과 관련된 간구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와 관련된 간구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공급에 대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용서에 대한 간구예요. 그 다음 뭡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보호에 대한 간구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가장 근본적이고 절실한 세 가지 필요는 결국 이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을 아뢰지만 결국은 나 이 세 가지 안으로 다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공급이 필요합니다. 일용할 양식, 자녀 교육, 살 거처, 비즈니스, 직장 생활,
그런 물질적인 공급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안, 소망, 즐거움, 우리 영과 혼과 육에 필요한 모든 필요에 대한 공급이 필요하죠. 그리고 용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용서 받지 못했다,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사람은 불안해지고 우울해지고 절망하게 되죠. 결국 용서는 누구와의 관계 회복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화하면 다른 모든 것들이 다 괜찮게 돌아가는 것 같아도 내 마음 깊은 곳에 불안이 그림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있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줬나니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 죄사함의 사랑을 확신치 못하면 두려움이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 깔려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용서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평안히 살기 위해서 가장 절실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 다음에 보호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정말 위험도 많고 사고도 많고 유혹도 많고 악도 많은데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보호해달라라고 하는 그 기도가 우리와 관련돼서 절실한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이죠. 여러분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든지 이 세 기도의 제목과 연관이 될 거고 이 세 가지 간구 속에 다 포함이 될 거예요. 그것이 우리와 관련된 간구라면 그보다 더 먼저 앞서 와야 될 간구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다 대신 간구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련하여서의 세 가지 기도의 제목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이 나라는 어떤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아까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에서 본 것처럼 이 세상 나라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흔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자 라고 하는 말은 엄밀하게 정확하게 성경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우리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임하는 것, 하나님이 임하게 하시는 나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 가르쳤습니다. 뜻은 물론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실은 헬라 원문에는 다 이 수라는, 영어로 말하면 유어라는 소유격 대명사가 다 붙여 있어요. 그래서 당신의 이름이, 당신의 나라가, 당신의 뜻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라는 부사구가 여기에만 걸리는 것이 아니라 다 수식을 하고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하늘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 것처럼 땅에서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오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크게 하나님을 위한 세 가지 기도의 제목과 우리를 위한 세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나누어져 있고, 마지막에 송영 닥살라지로 붙어 있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에 대개의 뜻이 뭐라고요? 대개? 대충, 대략, 대강 철저히, 의 대개가 아니라 무슨 뜻이라고요? 왜냐하면,
영어로 킹 제임스 버전은 for라는 전치사를 쓰고 있는데 이 헬라어로 호티라는 전치사는 이유를 가리키는 뜻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간구를 드립니다 라고 하는 마지막 송영이죠.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고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증거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음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 두 비유죠. 어떤 비유죠? 하나는 겨자씨, 또 다른 하나는 누룩 비유죠. 두 비유의 핵심적인 사상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것과 같다라고 말씀할 때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하나님과 같다. 무슨 뜻입니까? 아주 작은 것이로되 나중에는 슈롭, 관목들 중에서 가장 큰 것으로 성장한다, 확장한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미약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 세상이 바뀌어질 수 있을까라고 의아할지 몰라도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이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성장하고 확장된다. 누룩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누룩은 거의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세한 것이지만 여자가 밀가루 서말에다가 누룩을 집어넣으면 엄청나게 부풀어 오르는 것과 같이 이 비유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처음에는 아무리 미약하게 보일지라도 나중에는 반드시 확장되고 창대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다음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1번 교회는 세상 어디까지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는 겁니까? 어디까지죠? 모든 세상, 모든 민족. 우리말 성경에는 모든 민족 그리고 온 세상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로마서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 2번 보시면 바울은 자신을 빚진 자라고 생각했다. 과연 누구에게 무슨 빚을 지고 있다고 말하는가? 누구에게 빚을 진 빚진 자의 사명감을 갖고 바울이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께 대하여서와 이방 사람들, 불신자들을 향해서. 주님께 대해서는 무슨 빚을 진 겁니까? 바울이나 여러분 그리고 저나 우리는 예수님에게 평생을 다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졌죠. 무엇으로 그렇게 빚을 진 겁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으니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기까지 자신을 희생하신 주님의 사랑의 빚을 우리가 진 거죠. 불신자에게는 무슨 빚을 진 거예요?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그 가치, 그 능력을 그들에게도 전달해 줘야 될 그런 빚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교재 46페이지 5번에 나온 내용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번에 이런 질문이지만 질문 속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선교지로 가야만 만날 수 있던 이방 민족들,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이 매년 한국에 수만 명씩 몰려오고 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이방인들을 만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나가서 복음 전파해야 될 땅끝이 이방인들이 우리 주변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당신은 이들에 대해 바울과 같이 빚진 심정을 갖고 있는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부터 시작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라. 오늘 신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한국의 캠퍼스의 통속도가 바뀌어졌대요. 워낙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아져가지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만 몇 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9만 명이 넘었대요. 그러니까 그 외국인 유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뭐 점원 일도 하고 또 한국 학생들하고 더불어 자취 생활도 하고 뭐 캠퍼스 분위기가 그렇게 많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땅 끝까지 온 세상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오히려 그들이 한국으로 모여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한글날입니다. 10월 9일. 이제는 K-POP과 한류 때문인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한국에 대한 관심이 드높아 간대요. 미국에서도 한국말 배우려고 하는 미국인들도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남미의 어떤 족속 한 300만에 해당되는 볼리비아, 페루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한 종족이 알파벳 대신 한글 훈민정음에 잠과 몸을 써서 자기 나라 300만이 안 되는 그 족속의 언어로 채택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기회가 아니겠어요? 우리가 찾아가지 않아도 자기들이 제 발로 찾아오고 언어의 장벽 역시 영어와 한국어로 상당 부분 극복이 되고 한국만 그러한가?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 우리가 물론 이번에 과테말라도 다녀왔지만 우리가 세계에 200개가 넘는 나라들 어떻게 다 다녀볼 수가 있어요? 또 한 나라에 간다 한들 정말 그 지역 한 조그만 지역만을 커버할 뿐이지 그 나라 전체에 우리가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세계의 모든 족속들이 미국으로 그렇게 몰려들고 있지 않아요? 우리 주위에 정말 우리가 먼 나라를 돌아다니지 않아도 미국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사실은 많이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얼만큼 그 기회를 활용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 봐야 하죠. 여러분이 잘 하시는 영어와 한국어를 활용하시고 또 좀 더 여력이 있다면 내가 이 리타이어 한 이후에 내 시간을 좀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제는 내게 있는 것은 세 가지뿐인데 돈과 미모와 시간뿐이다. 그런 분들은 그 시간을 활용하는 분야 중에 하나로 한번 스페니쉬를 도전을 좀 해보세요. 스페니쉬. 그래서 이 단기 선교 다니신 분들은 정말 스페니쉬 배울 필요성을 상당히 느끼고 또 스스로 또 열심히 하셔서 웬만한 콜로퀄 스페니쉬 스페인어 회화를 상당한 정도로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오늘 언제 한번 교통 티켓을 끊겨가지고 그 벌점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코트에 간 적이 있어요. 동부에 살 때. 근데 이제 말쑥한 백인 판사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사연 들어보고 뭐 벌점 깎아주고 뭐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제가 놀란 것은 그 앞에 스페인 사람이 딱 서니까 그 백인 판사가 내가 잘 못하는 스페니쉬지만 이 사람에게는 내가 스페니쉬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스페니쉬로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눌 뿐만 아니라 아주 유창한 스페니쉬로 그런
판결과 판결이 이유들을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판사도 미국에서는 판사도 저렇게 스페니쉬를 열심히 배워가지고 하려고 하는구나.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스페니쉬 책을 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그래머를 띄고 그 다음에 보캡을 외우고 이렇게 했는데 안 쓰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그 책을 찾아가지고 노란 페이지, 노란 표지 아주 좋은 스페니쉬 책인데 그 책을 찾아가지고 다시 먼지를 털고 스페니쉬를 다시 한번 도전을 해 보나 마나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넘쳐나시는 분들, 정말 나는 정말 시간밖에 없어 그런 분들은 시간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한 방도로 스페니쉬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겠지만 또 캘리포니아에서 사는 데도 도움이 되겠지만 뭐 때문에 해보라는 거예요? 증거, 선교를 위해서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세요. 자, 3번의 2번 질문 한번 보세요. 예, 3번은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 무슨 비유죠? 예수님이 비유하는데 대표적으로 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는 예수님의 가장 유명한 두 가지 비유, 어떤 비유죠 여러분? 아시죠? 어떤 비유입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착한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이 비유하고 또 하나 뭡니까? 에? 믿지 않는 사람도 그 비유하면 정말 예수님이 비유라고 알고 있는 저 유명한 비유 뭐죠? 탕자의 비유, 돌탕의 비유, 돌아온 탕자. 이제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한 것인데 이번에 그 결론에 예수님께서 이번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이것이 무엇을 하라는 말씀인지 설명해 보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비유의 시작은 가장 큰 계명 두 가지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자 듣던 서기관 중에 하나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답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내용을 여러분이 잘 아시는데 결국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뭐라는 겁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뭐라는 거예요? 바로 Here and now, 지금 이 장소 이 시간에 나의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는 자가 바로 내 이웃이다. 이것이 비유의 뜻입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이 장소 이 시간에 나의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는 자가 누구일까? 그에게 가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뭐를 베풀라는 겁니까? Compassion, 긍휼을 베풀라. 이 Compassion이란 말은 Come together란 말과 Passion이란 말이 결합체인데 Passion은 열정도 있지만 고난이란 뜻이지 않습니까? 또 얼마 전에 The Passion of Christ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이 Passion이란 말의 어근은 격다라는 뜻이에요. 격다. 그러니까 Compassion은 함께 겪다란 말이죠. 자기가 겪어보니까 너무 딱하다는 거예요. 나도 경험을 해봤더니 정말 측은지심이 생기더라. 정말 알아본 사람이 다른 병 앓는 사람을 동병상련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가 겪어봤기 때문에 자기가 가난한 시절 병든 몸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불화의 고통 자기가 한번 겪어보니까 정말 그것을 지금 겪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게 된다 하는 거죠. 지금 이 교제의 구성이 이 증거와 관련돼서 교제의 구성이 결론을 47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말씀으로 맺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고요. 48페이지 2번 보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2번. 48페이지 2번.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앞에서 조심할 것이 무엇인가? 11절. 뭐라는 겁니까?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가다가 자기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면 우리 사명은 막히게 된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그 육체의 정욕이 무력이든 명예욕이든 성욕이든 권세욕이든 욕망을 통제하지 못해서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맛을 잃은 소금처럼 꺼져버린 불처럼 되고 말 것이다.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 못하게 된다 하는 거죠. 3번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앞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12절에 뭘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까? 선한 행실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오늘 우리 앞에 어떤 내용을 요약을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속에 교회를 두셨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세요. 사실은 나도 교회 안에 들어있지 않고 세상 속에 살던 불신자였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내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교회 속으로 들어오게 하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여전히 교회 밖에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의 지체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상에 존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교회는 세상에다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직하심,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이 세상 속에 증거하도록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래서 온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지기 위하여 교회가 할 수 있는 증거의 두 가지 경로가 있는데 하나는 복음 전파이고 다른 하나는 뭐라는 겁니까? 다른 하나는 사랑 실천이다. 우리 샬롬 교회의 다섯 가지에 연결해서 말하자면 열심 있는 전도와 정성 어린 봉사다.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이 모든 죄의 문제는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당신이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당신은 구원받게 된다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추측할 따름이죠. 근데 오늘날은 너무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교회의 본연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질 못해가지고
세상이 하나님의 형상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그러진 초화상의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엔타이 기독교 세력들이 그렇게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꼭 열심히 전도 폭발 훈련 받고 전도하는 기술, 테크닉을 익혀가지고 그것을 써먹는다고 교회가 복음 전파를 잘할 수 있는 것인가? 물론 필요 조건은 되겠죠. 충분 조건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보여줘야 할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복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 인격과 생활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우리는 증거를 너무 기술적으로 전도의 테크닉을 익히는 것으로 한정을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전도의 본뜻을 놓치는 것이 되고 맙니다. 교회가 증거를 위해서 세상 속에 존재한다고 할 때 그것은 우리가 말을 하든 안 하든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고 살아가든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말과 인격과 행동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정말 연세 많이 드셔가지고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증거를 하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시편 92편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지금 읽어보세요. 오늘 공과의 결론에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92편 14절 15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도 페이지를 얘기를 해드려야 되진 않죠. 자, 시편 92편 14절 15절 찾으셨습니까? 아직 안 찾아지고 있습니까? 자, 시편 92편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부리가 없도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어떻게 된다고요? 나타내리로다. 이게 바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정직하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에 주어진 증거의 사명입니다. 다음 주 암송 구절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 요즘 두 구절 암송 해가지고 왜 이렇게 암송 부담을 지우는가. 짧게, 다음 주 암송 구절은 아주 짧습니다. 짧아도 또 암송을 안 해오시면 그건 여러분 책임이죠.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이 세상 속에 남겨두신 그 뜻이 무엇인가를 오늘 저희들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인격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이 세상에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속에 확장해 가시는 하나님이 그 역사에 저희들이 쓰임을 받게 하셔서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오직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